네, 안녕하세요. 이임TV입니다. 저번 주하고 네, 저저번 주 2주 동안 지수가 계속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심적으로 네,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식을 뭐 오래 하지 않고 또큰 하락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수는 뭐 네, 빠지면은 네, 계속 빠질 수가 없어요. 네, 다시 또 네, 올라가게 돼 있고 또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진 만큼 또 많이 올라가는 게내 주식이고 조금 빠지면 또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차트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빠지면 조금 올라가고 네, 2020년도를 보더라도 뭐 밑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네, 많이 빠지면 빠지니까 이게 많이 빠지니까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네,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또.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또. 더 올라가죠. 여기서도 모자라가지고 계속, 네. 빠진 거에 두 배가 올라갔어요, 두 배가. 뭐, IMF 때도 그랬고, 리먼 사태 때도 그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빠지면, 네, 다시 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식의 원리를 알고, 네, 대응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하락도 보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쉬지 않고 계속 내려왔는데 다우지수는 보면은 그 금요일장에도 올라갔죠. 다우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네 올라갔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네 이틀 크게 상승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주식만 유독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면은 삼성전자에 있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빠진 거하고 우리나라 지수, 네, 지수 빠진 거하고 똑같거든요. 보면은 지수 빠진 거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차트가 빠진 게 거의 비슷해요. 네, 삼성전자도 쫙 내려갔잖아요. 거의 쉬지 않고 이 속도가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빠진 이유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내려갔어요. 반도체가 앞으로 그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게 뉴스가 뜨면서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더라도 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네 많이 내려갔잖아요. 다우지수하고 그 나스닥 내려간 거에 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틀 양봉이 나왔는데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갔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네 아직도 매도에 있는데 매도폭은 조금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거로 볼때 여러 가지로 볼때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네 반등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차트를 볼 때는, 62선 이평선 이탈했고, 네,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뭐, 우리나라 지수만 계속 내려갈 수는 없어요. 다우지수하고 막 같이 연동이 돼서 내려간다면 모를까, 우리나라 지수만, 네, 계속 나홀로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요번 주는, 네, 다시 한번, 반등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목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반대 매매도 좀, 증권사들이 많이 나오고, 지수가 이제 많이 빠지면, 네,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증권사도 엄청나게 바쁘답니다. 고객들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네, 불만을 토론하고 해가지고, 빠진 거에 대한 그런, 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반대매매 하기 때문에 그거 아마 안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하여튼 증권사 직원도 엄청나게 바쁜 모양입니다. 지수가 빠지면은 보통 그냥 심리가 개미들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운 주식을 막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바닥으로 보이는 거죠. 특히 경험이 없는 분들 있죠. 네, 심리가 무너져가지고 막 던질 때 투매가 나오고. 그리고 또, 반대매매가 나올 때, 그때가 이제 바닥으로 보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볼 때는, 5일선으로 크게 양봉이 나오면서,
5일 전에 안착을 해야 이제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은 네, 어느 정도 바닥이 오지 않았나. 아마 이제 그 오늘 장부터는 지수가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손절하는 것도 별뭐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현금 있는 분들은 조금씩 매수를 네,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뭐 제일 공포에 네,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네, 그때가 이제 매수 기회라고 또 봐도 네,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1차적으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은 뭐 기존에 준 거, 네, 좋은 종목 많이 있죠. 네, 그런 종목 좀 많이 빠진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로 네, 이제 매수를 하면 되고, 그리고 또 현금이 없는 분들은 뭐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죠.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많이 빠진 안심 종목 네, 그런 거를 공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좋은 장이 펼쳐져서 네, 여러분들 그동안 네, 조금 손실 본 것도 복구가 되고, 여러 가지로 네, 좋은 네,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뭐 계속 뭐 빠지면 외국인들도 손해이기 때문에 또 빠지면 또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이번에는 매도를 해서 지수의 하락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뭐 계속 매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를 뭐 1, 2푼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50%가 나와요. 지분이 50%. 네, 50%가 넘는데 그걸 계속 빼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빼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온것 같고, 네, 이제 상승으로 갈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장부터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방송은 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